이번에는 구글의 텐스플로 ORG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항목 DMList for Exper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더라도 일단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표시만 해놓으세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이어서 예제들을 한 50개 정도 예제를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양한 예제들을 텐스플로우로 구현되는 과정을 볼 테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미진했던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될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강의실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고 그래도 강의실 게시판에 답변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예제들을 통해서 이해 폭을 넓히고 깊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내용 자체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컨버루셔널 방식으로 조금 전에 봤던 엠리스트를 다시 구현한 겁니다. 앞에 있는 과정은 되게 동일하고 이제 뒤에 가면서 요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고 이전의 내용들이 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쭉 이어져서 그대로 있는 것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복사해 가지고 클릭 투 카피해서 노트북에다가 옮기 담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옮겨 놓은 내용입니다.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게 달라진 거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면 여기 좀 제로로 이렇게 처음에 이걸 다 변수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전에 했던 것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0.919 약 92%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는 방식은 먼저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Truncated Normal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변수들 처음에 우리 웨이트를 0으로 했던 것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1로 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벨 모양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벨 모양으로 변수를 초기화시킵니다. 웨이트를 초기화시키는 거고 바이어스도 마찬가지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컴버2D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맥스풀 있는데 이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컨버루션을 실제로 진행하는 펑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넘기십시오. 그리고 패딩은 똑같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사이즈가 같단 말이죠.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천상 옆에 테두리를 덧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맥스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링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드가 쏟아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취하십시오. 이어서 곧 설명할 겁니다.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설명할 겁니다. 스트라이드는 상당히 좀 정교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들어있는데 재밌기도 하지만 바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수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W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1이 있고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2가 있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컨볼루션을 두 번을 걸쳐서 진행하는 거죠. 첫 번째는 55132 그러니까 5 곱하기 5 필터이고 들어오는 채널은 하나 나가는 것은 32개 따라서 두 번째 컨버루션은 들어오는 것은 32개가 되겠죠. 나가는 것은 이번에 64개로 했습니다. 당연히 바이어스의 숫자와 그리고 채널의 숫자는 같게 해줍니다. 32개 그죠? 64개 그리고 실제로 컨버루션을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 정의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 컨버루션 그리고 첫 번째 풀링 그죠? 2 곱하기 2로 했으니까 사이즈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가로 세로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두 번씩 걸쳐서 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두 번째에서도 보니까 스트라이드가 2 곱하기 2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첫 번째 풀링할 때의 입력값은 당연히 요 녀석의 입력값이 될 거고 두 번째 풀링할 때 입력값 역시 당연히 요게 입력값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또 신경 또 볼 만한 것이 이번에 레루가 쓰였습니다.
저번에는 소프트맥스 썼었죠. 이번에는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레루라고 조금 달라진 알고리즘. 레루에 대해서는 다양한 데서 설명이 간단히 잘 되어 있는데 특히 김승훈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하셨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렇게 먼저 잡아줬습니다. 그죠? 7 곱하기 7 곱하기 64.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니까 앞에 두 개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거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볼루션 레이어에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FC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의 약자입니다. 풀리 커넥티드는 다 관용적으로 FC로 적어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단계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단계에 필요한 것, 과정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단계 지금 여기는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코딩하는 것은 두 단계만 하는 것이죠. 두 단계만 거치고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부분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던 거 77 해가지고 처음에 1024개로 뽑아내죠. 그죠? 첫 번째 계층에서 1024개 바이어스도 1024개 그런 다음에 이 나중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24개를 받아서 10개로 뽑아내죠. 마지막은 10개여야 됩니다. 무조건 아웃풋을 우리가 10개로 정했으니까. 그죠? L0부터 L9까지 10개.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여기 하나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죠. 두 개의 뉴런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는 사실 요거 하나만 히든 레이어가 되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우리 아웃풋 레이어가 되죠. 그리고 이제 프라버빌리티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드랍아웃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드랍아웃 할 때 이걸 얼마만큼 드랍아웃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키 프라버빌리티 몇 퍼센트 정도를 유지를 할 것인가. 되게 이제 테스트 할 때는 드랍아웃을 뭐 20-30% 잡더라도 실제 트레인 할 때는 드랍아웃을 뭐 10% 잡든 20% 잡든 잡더라도 실제 테스트 할 때는 그걸 드랍아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키 프라버빌리티가 실제 테스트에서는 1로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드랍아웃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드랍아웃 함수. 호출 하면은 얘가 알아서 드랍아웃 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을 하는 것은 여기서 일반적인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구하는 것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소프트 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스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뭘 썼었나요? 그래 이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노멀라이즈 하지 않은 로직 분모를 빼버린 겁니다. 그 공식에서 나중에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 맥스 공식에서 분모를 빼버리고 적은 건데 이게 조금 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 펑션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매뉴얼 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도 역시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는데 이번에는 아담을 쓰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인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컨볼루션 단계가 두 단계가 추가되었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또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는 것 하나하고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이전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correct prediction하고 accuracy를 하는 것도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여기서부터 실제 이제 동작이 되죠. 변수를 초기화하고 변수 초기화하는 것도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새로 바뀐 겁니다. 버전 1.0 드럼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2만 번에 걸쳐서 이터레이션을 계속합니다. 배치 사이즈는 좀 50개로 줄였죠.
전에는 배치 사이즈가 100개였고 요 이터레이션은 2000번이었는데 이번에 2만 번을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100번마다 이터레이션 100번마다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키 프로버빌리티가 써먹고 있죠. 테스트에서는 반드시 일정 범위를 준다는 거. 그죠?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피드 딕셔너리에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트레이닝 에큐러시가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인 셋업 스텝을 런 하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트레인 과정이니까 요것은 0.5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남기고 50%를 드랍 시킨 거죠. 이렇게 드랍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그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지만은 너무 모델이 너무 데이터에 딱 맞게 되버리면은 나중에 실제 테스트에서 오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50%만 남겨가지고 모델이 약간은 응승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완벽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결과를 프린트하는 겁니다. 이때 프린트할 때는 accuracy를 evaluation 할 때는 probability를 1.0으로 주는 거. 요 부분만 좀 신경을 쓰면 됩니다. x 값은 테스트 이미지고 그리고 y 이거는 실제 그겁니다. 실제 그 값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값이 아니죠. 모델에 의해서 만든 값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다 돌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10번만 돌려볼까요? 10번만 해서 돌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트레이닝 하면서 스텝이 나오죠. 스텝에서 오늘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여러분들 직접 요 코드를 넣고 너무 많이 돌리지는 말고 한 10번 정도만 한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떨 땐 빨리 되고 어떨 땐 좀 늦게 되고 그러는데 요걸 해서 그냥 요걸 그냥 다 100번마다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냥 if(i)만 해버리죠. 그러면은 계속 돌리겠네. 계속 나오겠죠. 스텝 1, 2, 3, 4 점점 나오죠. 자, accuracy가 보시다시피 10번 해가지고는 뭐 딱히 나아진 건 없죠. 여기 와서 10번 와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20번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유 많이 나아졌네. 그죠? 쭉 중학도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코드들을 어려운 내용 없고 우리가 공부 시간에 그 이전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요걸 좀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고 여기 러닝 레이트도 좀 바꿔가면서 요 실제 이것도 출력해보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버빌리티도 요걸 바꿔서도 해보고 키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종일 만지작 쪼물락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은 강의실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